자연공덕으로 대한민국 남북통일국은 창성 정치 경제 사회 안정 국민화합 실종자유가족 구조대원 등 심신안정 가내안가태평 동서사방주리방왕불봉제약인올리 인상공관제구설 희생자 극락 왕생 발언 법회를 2부와 2부로 나눠서 공유하겠습니다. 2부는 상단 일봉으로 부여 연락사를 주시며 부산 안에서는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한국교류 약사회 회장님 서홍 부림 스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전당 강남주
재중생 및 관륜의 지분에 미리 올려 혈기 환주 지장음 수모비야지 사신 혈여인연 자로 시사바세계 자사전하 남선부조의 동대한민국 전라남도
자양무지 능모 이장량의 여실도자식이 능모 허왕야중이자 광등 허빈공자 영극국장 경등의 길제중생 청정목신비로 잔나물 원만무신노사나물 가문이를 품도사이니 밤을 강해 하생유금을 지방상저지여불보일승원유대방광불 화원경 대승실교명원연나금 한처전신경에선전 지방상금 진심보고대 사리보살대부연보살대비 관세암보살변본전지장보살 천불신등가스둔자유평유의한한존자 지방광주정경승부여시상보 무량무변일주변일일살
광경 두급품년된 상주하시는 대자 대비하신 아미타부처님과 비지묘력으로 임금차 흠일영가 세월호 침몰참사 실종자 속히 귀한 희생자 광생낙지지대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와 부모 형제자매 이가 친척 등 각각 등복이 모체하여 동사부대 중 각각 등복이 의차인연 공덕으로 세월호 실종자 속히 귀환 희생자 왕생극락 지대원 허나금차이 차인연 공덕으로 참선자의 단동로 연불자 삼대연전 강경자 향통도 주력자 장수열기도자 소원성친 직무자 소원성친 농업자고 풍년산업자 대수대통사업자 사업성친 부자자 속독생락 고자 속독개자 박복자 북도구주 운전자 병생운전 운해 육계공고 홍모자 무사제대 각기 수행자 진심안정 각기 신중수고소망 발언제자 기성지지 대원항몽 재물보살리 내민섭수지 묘력으로 암팔상계윤회 재본의 조생구품진학방 신견비타몽불수기도노모생법인이자인연공덕 하론공덕 서방경토극락세계속도왕생지 대원요원원왕사법계무량불자등 통여장장암의 통계불이대소량상공마음불보살 방몽제불대광영수별무량육계자익등무량계지에 돈성무상계정가 광도법계제중생이보제불막대은 세세상행보살도 투경원성살바냐 나무가방냐 사연 구노사된
Thank you.
그 법당 안에 오늘 그 세월호 그 추모법회라고 할 수 있으면 추모법회이고 또 49제를 대행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면은 그렇게 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 자리에 그 봉행사를 받게 된 저는 그 권일순입니다. 그간에 그 여기 세월의 참사 이후에 진도 팽목항에 그 사고 짚고 들어와가지고 줄곧 그 실종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백일 기도를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49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종종 스님을 모신 자리에 또 우리 그 사부대중 또 우리 종단 그 스님들과 같이 더불어 우리 삼성사 법당 안에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참 얼굴이 참 밝습니다.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제가 좀 얼굴이 못생겨서도 제 얼굴을 좀 집중해주세요. 여기에는 그 삼성사 목자님들이 스님과 어떤 그 백일기를 올려놓고 정말 그 영가님전에 진도 팽목항에 그 불자님들이 그 뺑빵 냉근은 그 보살님들이 그렇게 봉사를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스님 기도하는 기도처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신 망자님들을 위해 정성을 내면서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상을 놓게 되고 또 정성을 내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삼성사에까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과정은 참 눈물 나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삼성사의 불자님들, 우리 사비신, 대리신, 또는 그 관음행, 연하신, 이렇게 무량신 등 또 묘소나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부자님들이 이렇게 모이신 가운데 인연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49제를 지내드리려고 했던 것을 그 현장에서 못하고 실종 가족들이 아직 시신을 못 찾은 가운데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종교가 같지 않아서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불공행사를 하려다가 거기서 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삼성사법당에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히려 바닷가에서 비바람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행사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처님 품에 안에서 지금 그 삼성사법당 안에 자리에서 영업하게 또 삼성사 불자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이 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인연으로 뜻밖에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어른들의 그 한 순간의 잘못으로 바닷 속에서 그 수장된 그 어린 생명들이 아직도 16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16구를 정말 기원하는 법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 품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법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너무나도 큰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그 협찬으로 이제 후원 협찬으로서는 한국 여기 진도의 삼성사와 그리고 또한 그 진도의 약사사 또 이제 전주의 만월사 이렇게 각 사찰의 그 불자님들이 합창단을 이루어서 또 연습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우리 저하고 인연된 그 삼성사의 불자님들은 매일같이
그 밥을 해서 돌아가신 만다님을 위해서 수저를 아홉 개 굽고 국을 양푼에다가 밥을 양푼에다가 가득가득 부어서 항상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뜨뜻한 밥과 뜨뜻한 국을 아침마다 올려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볼 때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삼성사 불자님들이 참으로 그 정성된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는 돌아가 이 세상 살면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네 하지만은 세상에는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헤어질 사람은 그렇게 헤어진 것인데 그것이 불가에서는 인연법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공 심은 데 공이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고 악을 진 사람은 반드시 악의 과보로 고통을 받게 되고 선한 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그 사람한테 선근이 찾아와서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가 이 팽북항을, 진도의 팽북항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이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백일 기도를 하면서 실신 가족과 실족 가족과 한 달 동안 그 A동에 100여 명씩 되는 캠프에서 그 지옥 중생들을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떠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같이 고통을 함께 위해서 그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거 시신한 시소에 나름대로 그 이제 진도군청과 안산신청에서 그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한 시소에 제가 처음부터 한 구 나갈 때마다 이렇게 끝까지 그 연불로서 예, 해드린 셈입니다. 예, 그런 자리에 백일교도를 중간에 올처럼 온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 아마도 제가 백일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운으로서 간다면 저분들하고 끝까지 좀 가고 싶고 또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또 이제 전 뭐 저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이 아니다라면은 제 백일기도를 올려놓고 물론 중간에도 토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온 국민이 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정말 부처님 힘그런 꼴이어서 와서 우리 종단의 교도 스님으로서 또 나름대로 이 그 수행자의 본분사를 여기서 또 다 해지 않겠나. 예, 그 길을, 그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스님, 다른 우물을 좀, 다른 길을 좀 잡아가고 우물을 파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님이 너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저를 두 개씩이나 갖고 한국 불자에 그 운영을 하고 있었나마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제가 고통을 조금 피하고 싶다고 좀 이 자리가 좀 추하고 고통스럽고 보기 싫다고 저 사람들은 지금 정부와 정말 여러 가지로 그립된 상태예요. 그래서 밤이면은 꼭차도 마시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또 서쪽새가 저녁에 나와서 물새가 왜 이렇게 슬프게 우는지 그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바람 불 날 텐트가 벌렁벌렁 어느 데서 그냥 바람 그렇게 차고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눈물젖은 법상에 불일스님이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쭉 불일스님 거기 인터넷 쳐보시면 거기 사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면은 우리 불자들도 아이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고 그 세월에 몇 사람 죽은가고 뭘 스님 이렇게 와서 그러시오. 그렇지만은 부처님 법당이고 대자답이하신 우리 부처님의 불자님들이고 할 때 볼 때 이런 얘기를 아니할 수 없지요. 그 가족들은 이웃이고 바로 내 가족과의 어떤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아니 당할 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은 그렇게 끊어지고 그렇게 갑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철모른 아이들이 그렇게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물속에 수장된 건 어린들의 잘못으로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그 지금 그 고통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멍들고 그 암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면으로 지금 떠올린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수행자들로서 불자들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참회하고 그렇게 정진하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기도한다면 이 자리가 밝히지 않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불자로서 당당하게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머문 곳에 안주한 자리마다 그 행주자와 목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무을 키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나는 불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자부심을 갖고 정도에서 넘치지 않고 모자람 없이 중도로서 불자로서 그렇게 행활하시면서 그렇게 연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영사의 서홍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법어가 있겠습니다. 아, 법사 선생님을 모시는 합창단 청법가로 법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포항제철 하면은 박세준 씨 회장님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박세준 회장님은 제철로 인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외국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요리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외국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설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외국 음식을 갖다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먹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철강회사의 대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호에로 인해서 희생된 이 팽목항에 가서 웃기만 해도 또 큰일 나고 욕만 쳐다봐도 안 되고 말만 잘못해도 방송에 크게 지탄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기자는, 방송하기 전에, 레디 고 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을 딱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그 카메라에 나와가지고, 그 기자가 지금 제명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세월호에 오늘 행사 때문에 가서, 옆을 잘못 본다거나, 말을 잘못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큰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잘 갔다 와야 본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큰 염려를 하고 걱정했는데, 오늘 삼성사, 이렇게 좋은 법당에서 편안하게 법회를 갔다 보니까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49일간이나 우리 불임세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유가족한테 눈치 받아가면서 또 정부 측에서 빨리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가서 눈치 봐가면서 49일 동안이나 고생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100일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마치고 또 다시 한번 수행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같이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정말 참 대우도 못 받고 비맞아 가면서 이 자리에 밀려와서 그런 자기네들 행사인데 그렇다고 불임스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협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무슨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조율이 안 된지는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불임스님과 관계없이 행사를 현지에서 거부할 때 중생 마음이라는 건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불임스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종단에 중앙종회의장 일왕스님을 비롯해서 전국 비구니회장 지산스님과 또 청도 분원장님 진안 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우리 부모님이 계속 정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계속되는 그런 날에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합창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대중 보살님들 정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만큼 이렇게 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라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존이 사도
책임으로 팽목항 현장에서 말단 무덤은 채택할까봐 적어서 왔습니다. 적어서. 근데 다행히 여기서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참 마음이 가볍습니다. 갑오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꽃같은 나이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못하고 먼저 가신 288명과 아직 찾지 못한 16명이 오늘이 49일 되는 날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16명은 하루속히 수습하여 기적적으로 빨리 살아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288명과 아직 찾지 못한 16명은 비록 목숨은 잃었다 하더라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간절한 정성과 국민들의 간절한 정성으로 인하여 그랬다가 훗날에 다시 부모님 곁으로 환생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 모두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임들의 먼저 가시게님은 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은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모두가 허망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도 온 국민과 함께 세월호 침몰의 아픔을 나누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 거래하며 먼저 가신 님들이 왕생극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연설하면 그 복이 승빈이 문화우 인연설고 불지어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